안녕하세요, 황필구신문입니다. 또한주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잉글랜드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백년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 지식으로서 두 나라의 역사를 먼저 알고 어떤 상황에서 왜 전쟁까지 치르게 되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지난주에는 프랑스 역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잉글랜드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짧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잉글랜드의 역사를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브리튼 제도라고 묶어서 칭하는 지금의 영국과 아일랜드에 고대부터 켈트족이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중에서 브리튼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에 기원 후 43년 로마 제국이 진출을 합니다.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5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로마군이 철수를 하고 브리타니아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게르만 대이동 시기가 되고 켈트족이 살던 브리타니아에는 앵글족이 쳐들어와요. 원주민 브리튼인들이 밀리다 보니까 색슨족을 용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결국 이 색슨족도 그냥 브리타니아의 자리를 잡기로 해요. 그래서 브리튼족은 거의 다 쫓겨나가고 앵글로 색슨족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여러 나라를 세우고 한동안 혼란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갑니다. 그러다가 7개 나라로 재편이 되고 결국 칠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그 칠왕국을 웨식스가 통일시켜요. 잉글랜드의 왕 알프레드. 그러는 사이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대인족이 쳐들어옵니다. 이 알프레드 대왕이 거금을 쥐어줘서 보내도 보고 한동안은 잘 막아냈었는데 또 다른 대인족 무리가 와서는 아예 잉글랜드를 정복해버려요. 크누트 대왕. 웨식스 왕조가 계속 가긴 하는데 앵글로색슨족하고 대인족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1066년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노르망디는 북쪽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죠. 바이킹이 프랑스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에요. 이 정복왕 윌리엄의 주장은 사망한 에드워드 왕이 생전에 자기한테 왕위를 약속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웨식스 왕조는 멸망을 하고 잉글랜드에는 노르만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은 둠스데이 북에서 볼수 있듯이 인구조사랑 숙청 작업을 굉장히 살벌하게 하면서 국가의 틀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는 못 가고 1154년에 망해요. 이제 플랜테저넷 왕조가 들어섭니다. 헨리 2세이죠. 왕비가 아퀴타네 알리에노르. 이 알리에노르가 헨리 플랜테저넷하고 혼인하기 전에 프랑스의 왕 루이 7세랑 먼저 혼인을 했었어요. 2차 십자군에 같이 나가는데 결과가 참담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끝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돌싱이 돼가지고 노르망디의 공작이면서 앙주의 백작이었던 앙리랑 재혼을 해요. 앙리가 잉글랜드의 국왕이 되면서 영어식으로 헨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에노르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프랑스의 왕비도 해보고 영국의 왕비도 해봤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사자신왕 리처드 그리고 존, 이존 왕의 아들이 헨리 3세, 그리고 나서 에드워드 1세, 2세, 3세. 스코틀랜드랑 웨일즈까지도 욕심을 내죠. 여기서 이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노리면서 백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잉글랜드에서도 슬슬 이제 봉건제가 몰락을 하고 왕권이 강해져요. 장미전쟁 이후로 튜더 왕조 시대가 열리고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기 시작해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는 영국교회, 그러니까 일명 성공회를 헨리 8세가 창시하면서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랑은 단절을 하죠. 엘리자베스 1세를 마지막으로 튜더 왕조는 끊기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돼요. 이후로는 국왕보다는 의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시기도 있었고, 다시 왕정이 복구되기도 하고, 다시 또 과두제, 또 귀족 중심 정치 체제를 거쳐서 이제는 민주 정치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영국엔 왕이 있지만, 뭐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2세. 군주로서 군림하기는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항상 이 왕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제적으로도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를 누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역사를 돌이켜 볼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영국 국왕이 의미하는 것이 여전히 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역사 끝!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100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단한 개요는 훑어봤었죠. 표면적인 원인은 프랑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14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샤를 4세가 직계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이 사촌 형제인 필리프 6세 그리고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런데 더 가까운 삼촌지간에 에드워드 3세가 나서가지고 내가 더 적합한 후계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드워드 3세는 샤를 4세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계로 가는 라인인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의 왕자였던 것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 왕실의 혈통에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쟁 발발의 명분이에요. 잉글랜드의 왕은 정복왕 윌리엄 때부터 잉글랜드의 국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봉신이에요. 노르망디 공작 지위를 겸하게 되고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영토이죠. 그리고 헨리 2세도 프랑스의 앙주 백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프랑스 왕이 봉신들에 대한 사법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잉글랜드의 왕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야 아퀴텐 공작 뭐 이러이러해서 다음 달 언제 법정으로 출두하시오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 왕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존심상 그렇게 굽히고 들어갈 수가 없죠. 같은 왕끼리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왕이랑 잉글랜드 왕 사이는 항상 그런 기묘한 긴장 상태가 계속 되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전쟁도 당연히 치러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큰 전쟁은 절대로 명분만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0년 전쟁도 명분 말고 실질적인 원인,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분쟁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경제력은 영토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겠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병력도 더 많다는 뜻이고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니까. 자, 먼저 지도를 봅시다. 100년 전쟁 발발 1337년인데 보라색이 프랑스이고 녹색 부분은 잉글랜드 영토예요. 근데 여기 아랫부분도 잉글랜드 소유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당시에 가스코뉴라고 불리었던 곳이고 지금은 누벨 아키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일부예요. 누벨 아키텐은 새로운 아키텐이라는 뜻이겠죠. 아까도 언급했던 아키텐의 알리에노르가 헨리 플랜테저넷가로 시집을 가면서 여기 영토를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의 보르도를 중심으로 한 보르도라는 곳은 들어보셨죠? 포도랑 와인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잉글랜드는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르도 같은 곳을 가지고 있고 또 지키는 게 아주 중요했다고. 마찬가지로 프랑스 입장에서도 아키텐은 원래 프랑스 영토였는데 잉글랜드가 이 알짜배기 땅을 채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플랑드르가 있어요. 플랑드르 지금의 벨기에 지역의 일부인데 계속 몇 번 언급을 해서 조금 익숙하시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플랜더스,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후란다스가 되겠죠. 그래서 후란다스의 개가 여기 개예요. 잉글랜드랑 바다 건너서 아주 가까워요. 잉글랜드랑 무역을 하기가 좋죠. 농산물이 풍부하니까 잉글랜드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비하면 농사짓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기후도 그렇고 농사가 비전이 없어요. 그냥 플랑드르 거 값싸게 사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신에 예전부터 뭘 했느냐.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웁니다. 잉글랜드는 예전부터 양모가 유명해요. 그 양털을 플랑드르가 수입을 해서 제품화를 합니다. 이 양모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컸어요. 어쨌든 플랑드르는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잉글랜드랑 사업 파트너처럼 훨씬 더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1402년 코르트레이크 전투를 통해서 플랑드르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랑 잉글랜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플랑드르가 어디 편에 서겠냐고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잉글랜드 편에 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코틀랜드랑 관련된 게 있어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 2, 3세 시대를 거치면서 스코틀랜드랑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거의 항상 잉글랜드가 우세하단 말이에요.
1334년 스코틀랜드의 왕 데이비드 2세가 프랑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렇게 넘기라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거절을 해요. 적의 적은 동지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싸우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잉글랜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이때 잉글랜드는 아르투와 리치몬드 백작 로베르 3세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로베르 3세는 샤를 4세 다음으로 프랑스 왕이 된 필리프 6세의 이복 동생인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말하자면 프랑스 왕실의 역적이었어요. 프랑스가 가서 우리 역적 내놔라 하는데 잉글랜드가 안 내주죠.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00년 전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가스코뉴랑 플랑드르를 쟁탈하기 위해서 지금의 보르드랑 벨기에를 먹기 위해서 이 100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100년 내내 계속 싸운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휴전도 하면서 싸우고 그래요. 총 기간을 보니까 116년이 되는데 그냥 100년 정도라고 해서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한 200년 기간인데 계속 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00년 전쟁을 단계 단계 나누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전쟁, 캐롤라인 전쟁, 랭캐스터 전쟁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프랑스 잉글랜드 전쟁 말고 그 당시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른 전쟁들 이를테면 브리타니 왕위 계승 전쟁, 스페인 카스티아 내전, 스페인 아라곤 전쟁, 포르투갈 왕위 공백기 등등이 한편으로는 100년 전쟁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냥 14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다 통틀어서 100년 전쟁이라고 어떤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어쨌든 서유럽 중세 후반 역사에서 아비뇽 유수 또 흑사병과 더불어서 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을 꼭 언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가 이 100년 전쟁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중요한 전투들과 승패에 대한 원인 또 결과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1346년 크레시 전투. 크레시는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1346년은 중세 페스트가 창궐한 해이기도 해요. 여전히 아비뇽 교황청 유수 시기이고 아무튼 이때 잉글랜드 군은 1만 2천 정도가 되고 프랑스 군은 3만에서 4만 정도가 됐다고 해요. 거의 프랑스 병력이 잉글랜드 3배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잉글랜드가 이겨요. 다음 해에는 칼레라는 곳, 크레시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또 깨져요, 프랑스가.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356년, 흑사병은 이미 잠잠해지고 나서이겠지만 그 많은 피해를 다 복구하던 시기죠. 1356년 푸아티에에서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푸아티에는 여기예요. 이때 잉글랜드는 7천, 프랑스는 2만. 누가 이겼을까요? 또 잉글랜드가 이겨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잉글랜드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게다가 이 푸아티에 전투 때 프랑스 왕이 포로로 잡힙니다. 런던으로 끌려가요. 당시 장 2세 왕이었는데 발루아 왕조 필리프 6세 다음 왕 이 장. 장이란 이름은 영어로는 존이에요. 불어로는 장이라고 발음하게 되죠. 아무튼 이 장 2세의 별명은 선한 왕이에요. 선량 왕. 굿킹. 왜 착한 왕이라 불리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을 인질로 잡고 당연히 몸값을 요구했겠죠. 죽여서 뭐합니까? 그쪽에서 다른 왕을 세우면 그만인데 팔아서 돈이라도 버는 게 낫죠. 십자군 원정 이후로는 그렇게 상대편 뭐 국왕을 잡아 죽이고 이제 그런 건 잘 안 해요. 아무튼 300만 크라운을 요구하는데 이게 당시 프랑스 연간 수입 2배에서 3배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전 국민을 3년 동안 쫄쫄 굶겨야 한 명 왕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잉글랜드가 그러고는 장 2세의 둘째 아들 앙주의 루이를 볼모로 잡아두면서 장 2세는 프랑스로 돌려보내줍니다. 가서 돈 걷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잡혀있던 아들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치사하지만 없던 걸로 해도 될 판인데 장 2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다시 스스로 잉글랜드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고는 백성들한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그냥 평생 갇혀 살겠다고 자처를 해요.
그래서 선한 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런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뭐 그런데 갇혀 살면서도 왕처럼 편하게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뭐 어쨌든 사망한 후에 시신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우리가 고딕 건축 양식 공부할 때 배웠던 생드니에 안치가 됩니다. 잡혀있는 동안에 잉글랜드랑 프랑스가 조약을 맺어요. 브레티니라는 곳에서 작성된 조약문이 칼레에서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브레티니 조약이라고도 하고 칼레 조약이라고도 해요. 1360년 이 브레티니 칼레 조약의 내용은 먼저 휴전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랑스는 앙주 땅을 잉글랜드에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잉글랜드는 프랑스 왕위를 포기하기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위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프랑스는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왕도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1360년 지도를 보면 여기 크레시에서 뭐 크게 깨지고 칼레에서도 지고 푸아티에에서도 패하면서 여기 이만큼 정도 앙주 땅을 뺏겼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계속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고 그럴수록 프랑스는 뭐 거의 이기지도 못해요. 영토 반이 날아가요. 그 중에서 큰 전투가 1415년 아젠쿠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쯤이에요. 잉글랜드는 6,000명, 프랑스는 3만 명. 역시나 프랑스가 또 져요. 계속해서 잉글랜드가 병력도 훨씬 적은데 전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비뇽 유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프랑스가 사실 유럽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봉건제도 프랑스에서 먼저 발달했고 고딕 양식도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신학으로 유명한 파리 대학도 가지고 있었고 십자군 1차 원정도 거의 프랑스에서 나갔고 다시 왕권 중심 체제로 가는 정책들도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떻게 잉글랜드가 그 적은 숫자로 그렇게 연승을 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어떻게 그렇게 전투에서 무능할 수 있었나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무기가 달랐어요. 무기가 프랑스는 석궁을 썼고 잉글랜드는 장궁을 썼어요. 석궁은 이렇게 생겼고 장궁이 훨씬 길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장궁이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요. 근데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을 해야 전쟁터에서 일말의 활약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석궁은 쏘기가 쉬워요. 총하고 비슷하죠. 목표를 조준해가지고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석궁의 문제점은 장전하기가 어려워요. 장궁보다 활 길이 자체는 짧기 때문에 비슷한 파워를 내려면 활 시위를 더 많이 당겨야 한다고요. 사람 이 팔 하나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줄을 당기는 그 손잡이를 잡아서 돌려가지고 장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초에서 13초가 걸렸다고 해요. 장궁 같으면 그냥 한 1, 2초면 되겠죠. 그래서 장궁하고 석궁하고 맞붙으면 장궁팀에서 화살이 막 비오듯이 날아오는 동안에 석궁은 장전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석궁은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병력을 계속 끊임없이 투입시킬 수가 있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석궁팀이면 장전할 동안에 장궁 화살 날라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만 가지고 있어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방패를 안 가져갔어요. 자기들 머릿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원정을 온 것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아주 얕본 거예요.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프랑스는 계속해서 패배를 반복하고 점점 사기도 꺾여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가 달랐어요. 기사가 당시 잉글랜드의 기사는 하마 기사라고 해요. 하마 기사. 뭍에서 서식하는 동물 하마가 아니고 말에서 내린다라고 해서 하마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하마 기사는 말 타고 싸우다가 여차 싶으면 말에서 내려서도 싸울 수 있는 기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여전히 이 전통적인 기사의 그 장비로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말에서 내리면 못 싸워요. 갑옷이나 무기나 그런 게 전부 다 말 위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상대를 찌르거나 밀어서 타격을 주는 그런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공격을 받아서 말에서 떨어지면
상대편 보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갑옷은 튼튼하니까 그 갑옷 사이로 이제 칼을 찔러서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잉글랜드 하마 기사는 말에서 떨어져도 칼 들고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하마 기사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지형으로 이를테면 진흙탕 같은 데로 프랑스 군을 유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크레시 전투 때 대승을 거둔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그 앞으로의 전쟁 판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80강에서 아비뇽 유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1376년에 아비뇽을 탈출해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프랑스에서는 교황 도망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당시의 프랑스는 정신이 없어요. 잉글랜드랑 100년 전쟁 하느라 물론 1376년 그 시점은 프랑스가 약간 우세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긴 했던 것이죠. 그래서 1377년을 아비뇽 유수의 종식으로 봅니다.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레고리오 11세가 사망을 하고 로마에서 이탈리아 출신 우르바노 6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 안에는 친프랑스파 세력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르바노 6세도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툴러서 추기경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프랑스파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전에 했던 그 콘클라베를 무효 선언해버립니다.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교황을 뽑아요. 클레멘스 7세. 근데 이게 로마에서는 인정을 못 받죠. 결국 아비뇽으로 딱 가버려요. 거기서 다시 교황청 조직 만들고 자기네가 진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비뇽으로 간그 클레멘스 7세는 우리가 안티 폽, 대립 교황이라고 해서 진정한 교황과 대립하는 실제로는 교황이 아닌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대립 교황 클레멘스 5세, 그리고 그 다음 대립 교황 베네딕토 14세까지 해서 1417년까지 갑니다. 그 이후로도 아비뇽도 아니고 또딴 데에서 아주 극소수의 지지만 가지고 그 교황권을 사칭했던 대립 교황들도 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하면 3명 더 해서 1437년까지인데 통상적으로는 1378년부터 1417년까지 교회가 교황과 대립교황들로 분열됐었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서방교회의 대분열 시기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쟁 기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00년 전쟁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잉글랜드가 기세등등하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잔다르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잔드 아크,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조앤 오브 아크, 아크의 조앤. 나중에 성녀가 되니까 세인트 조앤 오브 아크. 1429년 잔다르크가 16살인데 프랑스 왕세자 샤를 7세를 아련하겠다고 찾아와요. 당시 샤를 7세가 즉위식을 못해서 아직 정식으로 왕은 아니었고 도팽이라는 왕세자 직위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도팽샤를이라고 불러야 맞죠. 전통적으로 즉위식은 랭스 주교좌에서 해왔는데 잉글랜드한테 수도인 파리랑 랭스랑 그 일대를 다 뺏기고 멀리 어디 가서 피신해 있었단 말이에요. 즉위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당시 잉글랜드 헨리 6세는 자기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리고 도팽샤를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소녀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왕을 만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엔 무시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자기는 하느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수도 없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프랑스 궁정에서도 이제는 뭐더잃 것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평범한 시골 마을 출신의 이 소녀가 혹시 하느님께서 보내실 성녀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잔다르크가 궁정에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 샤를 도팽은 얘가 진짜 계시를 받은 하느님의 사자인지 혹시 마녀는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시종한테 왕 옷을 입혀놓고 자기는 뒤쪽 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잔다르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초라한 차림에 샤를 왕세자 앞으로 가서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시기에는 프랑스 기사들이 아무도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가면 맨날 지니까. 근데 잔다르크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바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자기한테 군대를 주면 당장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물론 온전하게 믿음이 갔던 건 아니었겠지만 프랑스는 잔다르크한테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내줘요. 1429년 오를레앙으로 갑니다. 당시 잉글랜드 군한테 포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던 프랑스군 참모들이 잔다르크를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 군사훈련 경력도 하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가 와서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선뜻 지휘봉을 줄 장수가 어딨겠냐고. 왕따시키죠. 작전회의 때도 안 부르고 잔다르크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로 교전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잔다르크가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진짜 하느님께서 보내신 전사처럼 화살을 맞고도 꿋꿋하게 전투를 지휘하는 걸 보면서 영웅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세를 타고 이제 수도인 파리로 가야겠지만 잔다르크는 랭스로 먼저 가요. 훨씬 더 먼데도 잉글랜드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팽샤를 즉위식을 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왕위가 공식적으로는 공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랭스로 진격하고 일주일 만에 랭스를 탈환하고 그 바로 다음날 랭스 주교좌에서 샤를 7세 즉위식이 거행이 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도대체 잔다르크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죠. 잔다르크가 무슨 슈퍼파워가 있어서 1대100으로 싸우면서 전쟁을 휘집고 다니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됐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병법을 알았을까요? 잔다르크는 글도 몰랐어요. 전에 편지 보냈던 것도 어디 부탁해서 보냈던 거였다. 20살도 안 된 시골 처녀가 전쟁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딴 게 아니라 프랑스 군대의 분위기를 바꿔준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부터 무서운 것도 모르고 깃발 하나 들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소녀를 보고서는 그동안 맨날 지기만 했던 프랑스 군대는 사기 충전이 확 돼가지고 이제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전쟁을 리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잔다르크는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둡니다. 자, 같은 해에 귀족좌기를 받아요. 하지만 그 다음 해 1430년 꽁피에뉴라는 곳에서 잉글랜드랑 플랑드르 연합군한테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버려요. 플랑드르 지역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는 부르고뉴파라고 불렀어요. 부르고뉴파. 부르고뉴파는 샤를 7세 전임 왕인 아버지 샤를 6세 때 프랑스 최고 권력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쪽은 알마냑파라고 해서 오를레앙 공을 따르는 정통 왕정파 집단이고 부르고뉴파는 플랑드르 지역 부르고뉴 공작을 따르는 그 반대파였어요. 이 지방 사람들은 프랑스 왕정보다는 잉글랜드 편을 들어준다고 했죠. 아무튼 이 부르고뉴 군에 잔다르크가 끌려왔는데 거기서는 잔다르크를 잉글랜드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프랑스 샤를 7세한테 잔다르크 몸값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샤를 7세가 몸값을 안 내줘요. 샤를 7세한테 잔다르크는 영웅이고 구세주이고 충신인데 왜 무시를 해버렸을까요? 불안했겠죠. 잔다르크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기사들도 다 잔다르크를 우러러보고 백성들도 잔다르크를 성녀로 추앙하니까 샤를 7세는 질투가 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사실 재판받을 게 뭐가 있어요? 적군의 장수가 너무 열심히 싸운 게 죄가 될 순 없죠. 근데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종교 재판대에 세웁니다. 잔다르크를 마녀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마녀랑 손을 잡고 즉위한 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종교 재판을 거행하기로 동의를 한 것이 잔다르크가 하느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위 성직자들은 영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총 7번 재판대에 서게 되는데 잔다르크는 꽤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스스로 변호를 잘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당연할 수가 없죠. 결국 1431년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아까 오를레앙에서 대승하고 랭스로 올라와서 왕 즉위식도 하고 그 위에 콩피에뉴에서 잡혀가지고 루앙에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중에 바로 이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뺏겼던 영토들도 다 거의 찾아오고 그래요. 1437년 파리를 되찾고 1449년 루앙도 돌려받고 1453년 그러니까 잔다르크 사망 후 22년 만에 100년 전쟁은 종결이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칼레 정도만 계속 가지고 가요. 지도를 보면 1453년 여기 이 카스티용 전투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경선도 확실히 정리가 되죠.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디가 패배했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는 왕위를 지켰고 그렇다고 영토를 많이 뺏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스코뉴 그러니까 아퀴텐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잉글랜드보다는 그래도 이득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잉글랜드도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의 파장이 더 크긴 합니다. 내부에서 아무튼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잔다르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456년 화형 판결을 내렸던 걸 무효화 선언해요. 오히려 순교자로 선포를 합니다. 잔다르크는 죽었지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긴 했어요. 프랑스 차를 7세 입장에서 죽은 잔다르크가 마녀였다라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교황청에 재심 요청을 넣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한 번 내렸던 결정을 반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잉글랜드 왕실에서는 사자시망 리처드랑 해서 이전에 십자군 원정 때 공을 많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잉글랜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교회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해서 교회는 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19세기에 가서 프랑스 시민 대혁명 이후에 잔다르크라는 과거의 인물이 프랑스 국민 영웅으로 다시 떠오르게 돼요. 이제 그렇게 20세기 초에 잔다르크는 15기 되고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서 교회 성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거의 500년 만에 마녀에서 성녀가 된 거죠. 2년 후에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주보 성인으로 삼고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성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100년 전쟁 이후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큰 계기가 됐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잉글랜드 프랑스 그 국경 자체가 모호했단 말이에요. 보르도가 잉글랜드 땅이고 노르망디는 프랑스 땅인데 잉글랜드 국왕이 소유하고 있고 플랑드르는 프랑스 땅인데 잉글랜드 편에 서고 왕국 중심이기보다는 봉건 영주들이 각 지방 대표로서 권력을 나눠 갖고 있었잖아요. 왕족의 핏줄도 보면 잉글랜드 왕인데 프랑스 출신이고 뭐 하여간 애매한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잉글랜드 영토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이제 잉글랜드가 완벽하게 섬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분리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서로 어떤 라이벌 관계가 된 본격적인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 왕국들 이 두 나라가 자리를 잡고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국경이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이 두 나라가 티격태격하는 걸 지원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자금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100년 전쟁 종결 2년 후에 자기네들끼리 또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이 강의 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거지만 장미전쟁 들어보셨죠? 장미전쟁 잉글랜드의 랭캐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의 전쟁이에요. 100년 전쟁 끝나고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 귀족들끼리의 싸움이에요. 내전이죠. 30년간 전쟁을 치르고 헨리 7세가 수습을 해서 중앙집권화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왕권이 강해지고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봉건제는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100년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세 후반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고 유럽 흐름의 판도가 바뀌는 또 하나의 계기로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역사예요. 잔다르크 성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백년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중세 후반의 위기라면 위기지만 어쨌든 엄청난 변화를 낳았던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지성적인 위기 또 영성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조증상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 강의 조금 길었는데 고생들 하셨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